최근 지속된 바이오 산업군의 악재에도 희망 속의 하반기를 준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줄기세포 분야인데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육성하는 법률 시행과 임상 본격 시행까지 치료제 개발과 출시를 앞둔 기업들이 하반기와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젠 항암치료제 임상 중단,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이딴 악재로 바이오 산업은 전반적으로 잔뜩 위축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줄기세포 관련 업체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며 올해 상반기 양호한 성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메디포스트의 상반기 매출액은 236억여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파미셀 상반기 매출액은 16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까지 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며 연결 기준 5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도 작년 동기 대비 11% 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통과된 이른바 첨생법도 줄기세포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첨단 재생의료법이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견인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미래에 가장 촉망받는 분야로 꼽히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죠. 업계는 하반기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솔루션은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카티라이프의 하반기 판매를 추진 중입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은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AD주의 국내 임상 3상을 하반기 중 마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이처셀 역시 얼마 전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템의 3상이 본격 궤도에 올라 하반기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침체된 바이오 시장에서 줄기세포 분야의 두각이 나타나 위축된 국내 바이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빡센 뉴스 박경현입니다.